저는 아 확실히 비타민C가 당뇨의 합병증을 딜레이 시키는구나.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동환TV의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어박이 웰리스크린에게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당뇨예요. 당뇨. 아, 네. 당뇨 관련해서 영양소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우리 비타민C 선구자이신 또 비타민C 이야기도 좀 당뇨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 하면은 요즘 너무 많아졌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그렇죠. 뭐 13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 중에. 현대인들이. 네, 당뇨와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수치이긴 네. 한데 그만큼 이제 많이 많아져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뭐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당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인슐린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물질들이 아무래도 이 당뇨를 이겨내는데 좋은 영양소라고 보고 네. 그게 이제 비타민 D나 크롬 네. 같은 거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네 네, 네. 그런 거를 보는데 네. 또 우리 이왕재 교수님께서는 비타민 네. C에 대해서 아주 네. 특별한 이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오늘 찾아왔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영양소 얘기하면 뭐 크롬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비타민 D 좋다는 거 아는데 네. 비타민 C하고 연결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오늘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당뇨와 비타민C의 관계. 네. 저는 이제 같은 의사지만, 네. 저는, 글쎄,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의사로서, 네. 이렇게, 아무튼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저항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아까 당뇨 환자가 뭐 1300만에 뭐, 전 단계 환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깨어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교수님한테 옛날에 들은 기억은 당뇨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이 아니다 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는 네. 깨어있는 선생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 누나들, 형들 다 당뇨예요. 근데 저만 당뇨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당뇨가 안 생기는지를 저는 나름대로 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된 이 나이까지 아직 당뇨 없이 오는 걸 보면 네. 아, 분명 나는 전문가로서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에너지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면은요. 네. 에너지라는 게 포도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결국은 쓰일 때는 포도당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잴 때 포도당 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놈이 피 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 이론은. 그래서 이게 항상 혈당이 올라가면 필이 인슐린이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그렇죠. 옮기는 세포 내로 옮겨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네. 인슐린이 세포로 연결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트랜스포터인데 네. 혈당이 올라가서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혈당이 왕창 올라갔는데 몸에서 요구하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슐린이 워킹을 안 하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2형 당뇨거든요. 그게 그렇죠. 제일 많은 거란 말이에요. 2형 당뇨죠. 근데 현대인들은 엄청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생활 습관형 질환이라고 우리가 맞아요.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뭔가가 에너지관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저녁 때를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그냥 먹고 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 사용이 되니까 인슐린도 항상 짱짱하게 나오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자 당뇨라는 질환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당뇨가 급성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혈당을 쟀더니 혈당이 250, 300이 나왔어. 그럼 막 얼굴이 허여져.
혈당 300이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죠. 아, 전혀 안 생겨요. 네. 너무 기분 좋죠, 오히려. 혈당 높으면 기분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혈당 높으면 막 일하면서 막 이러시니까 혈당 높다고 그러면 사실 기분 좋은 건데 막 어쩔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병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혈당이 높은 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그렇죠. 때 2차적인 병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변화가 오는데 네, 가장 그렇죠. 큰 변화가 혈관이에요. 혈관. 콩팥도 결국은 콩팥이 얼마나 혈관이 많은 장기예요. 그렇죠.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 망막 혈관을 보잖아요. 망막 혈관도 망가지고. 안과 선생한테 꼭 가잖아요. 네, 네. 고혈압 당뇨 똑같아요. 그래서 꼭 그분의 망막 혈관이 막혔는가 안 막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 때문에 20, 30대에 혈당이 높았다고 해서 10년 만에 그렇게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보통 아무리 빨라도 20년. 고혈당을 한 20, 30년 관리 안 네. 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게 첫 번째 치료의 목표예요. 그건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당을 무조건 낮추십시오. 운동을 하든 약을 쓰든 뭘 하든 그냥 혈당을 낮춰야죠. 덜 먹든지 네, 네, 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혈당을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게 네. 얼마나 어려운 아시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혈당이라는 건 하루 사이에 엄청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가영 교수님이 네. 당뇨 환자셨거든. 네. 근데 내가 당뇨약을 먹었는데도 막 혈당이 지금 200이 넘어서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혹시 뭐 드시잖아. 나 그 사과 한 쪼가리밖에 안 먹었는데. 근데요, 네. 우리 몸은 기가 막혀요. 사과 한 쪼가리 한 쪼가리만 먹어도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네. 그걸 모르시는 거야, 의대 교수님인데.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서 운동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혈당이라는 건요, 항상 그 적정 혈당을 유지 못해요. 뭔가 우리 간식 먹으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당을 온전하게 항상 그 온전한 레벨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비타민C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비타민C는 혈관을 지켜주는데 비타민C만 한 게 없는데 그게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문에 옛날에 논문에 보면요. 당뇨 환자들, 혈당이 높은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항산화제 레벨을 재보면 바닥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E 레벨도 바닥, 비타민 C 레벨도 바닥, 비타민 A 레벨도 바닥. 항산화제 비타민의 레벨이 바닥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 논문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혈당이 높으면 뭔지 모르지만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근데 그 활성산소 양이라는 게 무슨 뭐 하루 이틀, 1년, 2년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지나면 충분히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그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 과산화 이 두 개가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성 동맥경화라는 말을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 환자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당뇨성 동맥경화는 안 오면 혈당이 좀 높으면 혈당이 높아야 기분 좋은 거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동환 원장님 혈당이 낮아야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혈당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고혈당으로 죽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나는 우리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관리하시면서 너무 그 당 수치가 나 공복 혈당이 125래야 큰일 났어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비타민 C 착실하게 드셔서요. 항산화를 잘하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어차피 100% 조절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적 손상이라는 그런 케미컬 프로세스가 우리 몸에서 혈중에서 생기는 생길 수밖에 없어. 네.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일을 하는 게 당뇨 환자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야, 중요한 더 열심히. 네. 그렇게 하면 혈관 손상이 오는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까지 딜레이 시키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렇죠. 120살까지 살면. 박사님, 그 주변에서 그 당뇨병 앓으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뭐 지속적으로 뭐, 비타민C를 드셨을 나, 때? 저는 뭐 내 친구들 다들 혈당 관리를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다 그러는데도 네. 의사 선생님들이 혈관 상태가 좋네요 많아요. 그리고 네.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아버님은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에다가 설탕을 막 몇 개씩 넣어서 당뇨 환자인데. 네.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국을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혈당이 뭐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병원에 모시고 왔더니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야. 근데 그래서 뭐 몇 년 못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타민C 드린 10년 이상을 더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 혈관 상태도 전혀 더 나빠지지 않고 저는 사실 우리 아버님이 50대부터 당뇨를 하셨는데 81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뭐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당뇨 30년을 알았을 때 70대쯤에 우리 병원에서 지금 이 상태면은 1, 2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그 우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을 때 70대 초반에 그러셨는데 그래도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비타민C가 당뇨의 합병증을 딜레이 시키는구나.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이런 거로 볼 때 네. 혈당 레벨을 비타민C가 사실은 혈당하고는 상호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혈당 잴 때 비타민C를 막창 먹고 재면 혈당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맞아요. 네, 혈당이 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포도당하고 아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디텍터가 그거 잘못 재는 거죠. 비타민C를 잡아낼 수가 있어서 높게 네. 나와요. 네네. 혈당 레벨이. 그래서 그런 그거는 뭐 상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네. 그래서 저는 혈당을 재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우리 당뇨 전문가들이 치료하는 거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뭐 약을 드시든 그 전문가에게 당뇨 환자를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비타민C를 더 철저히 드시면 그 당뇨 전문가한테 칭찬 많이 들어요. 야 당신은 이상하다.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혈관 좋으시네 뭐 이래가면서 칭찬 들어요. 내 친구들 다들 칭찬 듣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혈당이 아주 썩 조절. 그러니까 그 당화혈색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조절 안 되는데도 혈관은 좋다. 혈관이 잘 뭐 이거 저 뭐야 이거. 막막하게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이게 리포트가 오니까 뭐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하라고 이제 내 친구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혈관 건강. 혈관 건강이네요. 네네. 혈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드셔야 되겠네요. 그럼 요새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C 용량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타민C를 6g 드시라는 게 앞에 뭐라고 최소한이라는 말. 최소한 6g.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최소한 6g. 내가 최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적정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뇨도 없는 나는 왜 12g을 먹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보니까 이제 어떤 급한 분은 그냥 바로 12g을 먹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g, 2g, 2g씩 6g 드시다가 한 1, 2년 지나서 3g, 3g, 3g을 올리고 좀 급한 사람은 그 다음에 4g, 4g.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은 막 6g, 7g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조금 그러니까 한 번에 6g, 10g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면 18g, 20g씩. 20g. 그거는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거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횟수를. 예컨대 2g씩 나는 6번에서 12g을 먹는다. 난 그건 제일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자신있게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비타민C 혈중 농도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거는 6번 먹는 거거든. 그쵸. 근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왜 3번 먹으라고 그러냐. 실천을 못해 6번 먹으면 아예 실천을 안 해요. 6번 먹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냥 세 번을 먹으라고 그러는 건데 바람직한 건 양을 늘릴 거면 횟수를 늘려서 양을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니멈 최소한 하루에 2 약간 6g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최소한이라는 말을 좀 최소한 좀 크게 해도 맥시멈은 박사님처럼 12g까지는 그렇죠. 네. 먹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아마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당뇨 영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걸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비타민C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너무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